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결보보입니다. 자, 결보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결보보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진짜 없어요. 왜냐면 이 내부 인집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돼요. 나누면 돼. 무슨 말이 됐죠? 자, AD, 자, 시그마, MG, MD는 0입니다. 플러스고요. 플러스 R A Y 곱하기 E L 마이너스 P 곱하기 L은 0. 따라서 R A Y는 2분의 P 나왔죠? 이게 2분의 P입니다. 이것도 2분의 P가 되겠죠. 똑같죠? 지금은 FY는 0입니다. 위로 플러스 2분의 p 마이너스 p 플러스 r g y r d y 따라서 r d y도 0. 아, 2분의 p 나왔죠? 그러면 이게 2분의 p가 다시 이렇게 2분의 p로 들어온 거예요. 따라서 부재 db는 자 시그마 fy는 0 위로 플러스 좀 서둘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p 플러스 r by는 0. 따라서 r by는 2분의 p. 시그마 m b는 0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p 곱하기 2분의 el 플러스 m b는 0. 따라서 m b는 P, L. 2분의 P니까. 맞죠? 시계 방향. 그러면 그대로 걸읍시다. 이거, 2분의 P 올라갔죠? 내려갔죠? 2분의 P. 플러스. 내려갔죠? 내려갔죠? 그 다음에 쭉 가는 거예요. 변동이 없잖아. 여기도 2분의 P. 마이너스. 1차죠. 면적. 이건 A죠. 어떻게? 플러스니까 상승. 2분의 PL 플러스. 내려가야죠. 마이너스니까. 다시. 이건 어디? 또 내려가야죠. 쭉 가죠. 얼만큼? PL까지. 마이너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이게 상수함수. 상수 함수가 되니까 이거는 1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의 위치입니다. 자, 이 부분 시그마 FY는 0 플러스 맞죠? 2분의 P라고 했어요. P 아무것도 없잖아. 마이너스 SX는 0. 따라서 SX는 2분의 P 시그마 mx는 0 플러스 2분의 p 곱하기 x 마이너스 방향이죠. mx는 0 따라서 mx는 2분의 px 만약에 mc는 m이 x는 l일 경우 2분의 pl이 되겠죠. 12 구간입니다. 똑같습니다. 시그마 FY는 0 플러스 2분의 P 마이너스 P 2분의 P라고 했죠? 2분의 P 마이너스 B 마이너스 XX 따라서 SX 바로 계산 나오죠 이제? 시그마 MX는 0 플러스 2분의 P X, 마이너스 P, X, 마이너스 L, 마이너스 MX. MX는 2분의 P, EL, 마이너스 X. 따라서, M, G라고 할게요, G. 이 G라고 해서. MG는, M은, X는 EL이죠.
땡땡 날라줘. 지금 12구간 AC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아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먼저 단순보와 캔틀레버보 조합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나누세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나는 단순보로 간주해서 풀고요, 나머지는 캔틀레버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면적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임의 위치의 단면 내력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전 강의는 2022년 4월 26일 네, AM 7시 30분입니다. 더 베스트 올 나팅이고요. 안병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